그 흐름에 따라 예수님은 그들이 결정할 것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도 재밌으세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 모인 자들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오셨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약속의 날에 너를 위하여 죽으리라. 그리고 부활하리라. 너를 위해서 죽고 아버님 위해서도 죽고 어머님 위해서도 죽고 목사님 위해서도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1대1로 내가 죽으리라 하시는 상태에서 그리고 반드시 내가 부활하며 너를 살리리라 그리고 너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리라 결정을 하시고서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바로 전에 갈릴리와 대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설명하시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겁니다. 어제 복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막 좋았는데 이쪽 저쪽 막 깨지는 느낌이란 건가? 믿는데 안 믿는 것 같아. 좋은데 아, 보기를 내가 보기라니까 듣긴 좋잖아. 아, 믿다 받아. 아멘.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아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스텝스텝마다 아, 온전히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이 밤에 복이 되어 나가시길 예수 주님을 기도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파송되는 복으로 파송되는 집마다 복 받은 겨 아멘. 네. 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근데 먼저 처음에 이것이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을 받는, 복이 되는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단계. 해볼까?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인 거예요. 믿음의 단계. 자, 첫 번째 믿음의 단계. 내가 복이 되어버리는 순서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어요. 돈도 벌어봤고 재미도 느껴보려고 해봤고 다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걸 갖고 싶어서 그냥 했어갖고 한 30년 정도 해서 가졌어. 뭔가 생겼어. 뭔가 가진 것 같아. 누린 것 같아. 이제는 좀 안전함에 이른 것 같아. 하고 싶은 공부도 좀 했고 좀 갖고 싶은 것도 가져갔고 집도 좀 모두 좀 그랬는데 계속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혼은 그것을 굉장히 일찍 아 나는 다른 것은 온전한 만족이 없다. 계속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빌딩이 건물이 많다고 치잖아요. 너무 많아서 한 도시의 거리를 꽉 채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걸 정확히 아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죽어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지가 깡통이 하나 있습니다. 다 찌그러졌어요. 한 3분의 2는 녹이 썼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이거는 자기 거 거예요. 막 밖에 나가서 막 너무나고 힘들다가도 돌아와서 깡통을 보면 안정을 찾아요. 그럼 뭐예요? 이 거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본인 깊숙이 물어봤을 때 이 온 세상의 우주에
단 하나 온전히 딱 하나 딱 한 분 나를 만족시키고 그분이 없으면 내가 만족이 없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슬픈 사실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복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주머니를 원해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타나시면 뭐부터 해요? 아버지 주머니부터 뒤져요. 뭐 갖고 오셨나? 하나님의 뒤에 뭐가 있나?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런 자는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부자가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돈이 많으셨어요? 아니죠. 근데 구하는 대로다. 생각말로 하나님이 다 주셨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요. 수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질병에서, 가난에서,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셨죠. 무엇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분들이 와요. 아 제가 오늘은 어제 너무 더웠어서 안에 딸랑 티셔츠만 입고 제가 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도시에 갔더니 어떤 귀가 먹은 권사님이 제가 못 들을 줄 알고 저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난인구 인구에 뭐가 목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 제가 이 겁대기 하나 더 입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유니폼을 보면 이게 이제 오병이어라는 우리 사역 유니폼인데요. 요 밑에 보면 Meals on Jesus 예수님이 내신 식사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이제 LA에서 저희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초반에 시작할 때 첫 3년 반 정말 맨날 망할 것처럼 맨날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가 뭐냐면요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이면 다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삶으로 대답을 해드려야 됐어요. 결정으로 대답을 해드려야 됐어요. 아멘. 근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고서 막 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죠. 근데 저희들 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날마다 일을 하면서 3년 반을 간 거예요. 3년 반 동안 정말 날마다 야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정말 예수님도 제자들이랑 같이 갈 때 막 돌 맞아서 죽을 뻔했고 막 여러 번 일이 많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제일 처음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본인을 보냈다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직접 이사야 61장을 피시고 1절부터 2절 초반까지 외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전포고죠. 내가 이래서 왔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를 끌고 갔어요. 멱살을 다 잡고 그를 끌고 벼랑까지 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온전히 전했죠. 그리고 신남과 기쁨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잘케하러 왔다! 그랬는데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절벽에서 그를 밀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의 본체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절벽까지는 끌려가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 절벽까지 몰려가는 하나님. 근데 거기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시고 딱 뿌리치시고 유유히 그들의 사이를 나가세요. 왜? 그렇게 개죽음 당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자원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그 일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재밌는 게, 이상한 게, 신비한 게 거기까지 끌려가주셨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그들의 저주도, 그들의 예수님을 밀쳐버림도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는 도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셔서 절벽까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밀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수발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부탁하는 마음으로 여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수발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는 게 환난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날 좀 찾아주세요. 난 하나님 없이는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흐름까지 가는 게 도리어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참 그렇다고 누구 힘들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죠 참. 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제발 이 흐름 안에 벌써 우리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그자에게 하나님 그러셨죠? 천국이 너의 것이며 즉 나는 갈망하니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새로 시작하리라 하는 일은 그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내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너무나 극심히 멀어지는 차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약속하신가 너무나 거리가 먼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극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의 자기를 보고 애통하게 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어쩔 때는 그냥 눈물이 나요. 울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얼굴을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수도꼭지가 망가진 것처럼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해진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빨래를 찔러도 피눈물 하나 없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생각만 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를 벌써 들어가셨기를 예수님의 수박을 기도합니다. 네, 또 아름다운 사실은요. 우리 그랬죠. 믿음의 유효기간은 얼마라고요? 하루. 그러면 새로 날마다 시작하는 것에 이 믿음의 단계도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회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세 가지 의미 있는 거예요. 먼저, 나를 멈추고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멈추는 거예요. 아,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내 자체가 죄예요. 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결정과, 내 방법과, 나의 몸 자체가 사실은 다 죄예요. 죄가 꼭 살인을 저질러야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놓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이라고 하는 그 완전함에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저는 그냥 아 나는 하나님의 의에는 못 미치지요를 알고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창조했어. 네가 거룩한 방법은 나와 나를 듣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면 너의 부족하지만 너의 최선을 내가 받고 나의 최선을 나의 거룩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래서 나의 거룩하게 하는 영 성령을 너의 안에 너로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하니 그 일을 가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너 잘못했지!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러셨을까요? 그거는 이준 목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목소리가 좀 크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목소리를 들리지 아니하며 그러셨어요. 딱 육박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하셨잖아요. 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야! 빨리 회개하자. 같이 살자. 누구도 그걸 봐봐. 같이 살자.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어.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왔네! 안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으로의 행복한 초대 같은 것 같은 거예요. 회개하자. 아멘? 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물론 내가 죄 중에 빠져서 막 그냥 죽임을 당하고 있으면 빨리 그 긴급하게 급박하게 와야 되니까 회개하라가 맞겠죠. 급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뻐서 즐거워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려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좋아서 와야 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그릇된 오해에서 자유케 되시길 예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그러면 내 자신의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자 멈추는 게 첫 단계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어떻게 원하세요? 아 그리고 그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여정이 회개예요. 아멘. 근데 잘못했어요. 그리고 안 돌아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어우 죽을 뻔했네.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한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야? 아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가르치시고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게요. 가는 그 모든 여정이 회개고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가 다 회개의 삶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아멘.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 그래서 워낙 회개했지. 지금도 회개하지 날마다. 아멘. 자신을 이제는 멈출 줄 아는 스스로 막 결정한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침에 어제 말씀대로 동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니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 여정이 회개의 삶이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죠.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으로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잖아. 아멘. 내가 있잖아. 근데 내가 잘못한 것만 막 끌탕만 막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심이 없으면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주위 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있거든. 자, 오케이. 자, 어제 그래서 얘기했죠. 한번 해볼까요? 감정은 짧게. 회개할 때 그러는 거예요. 감정은 짧게. 결정은 단호하게. 순종은 길게. 아멘. 그게 회개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은 길게, 결정은 하나마다, 순종은 어디라고 없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울고 막, 감정은 너무 좋아. 근데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나가면서. 그러면은, 그게 감정에만 빠진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성령이 아니라 연기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연기. 자기 자신의 스스로 속이는 그 일을 잘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 이용하여 복을 받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으나 복이 되어버리지는 못한 자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의로운 자였으나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의로워 보여요. 말한 품새도 온 마무새도.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이 능력이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단계로 다 오늘 결정하고 들어가시길, 들어가셨기를 예수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네. 날마다,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집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말씀 드리기, 여기 오기 전에도 목사님과, 목사님들과 펠로우십 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저는 지금 마음이 막 한쪽에는 막,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주사 하나님이 직접 몰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알아요.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저를 채우시고 제가 제 세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말씀할 수 없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 안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 작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 회개해야지. 아멘. 회개하는 거를 그래서 사탄이 교회에게 힘든 단어처럼 자꾸 속인 거예요. 그래서 1세대 한번 텐통 회개하면 다 회개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삶으로 가서 자기를 지나치게, 그래서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친 악인이 되지 말라. 내가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지나친 의인이 되는 것이요. 나는 맨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지 못하면 지나친 악인이 되는 거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믿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 회개의 흐름이 있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오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 한 줌의 흙, 이 땅, 이 땅, 땅을 기업으로 만든 게 부동산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안타까워하는 삶이었지.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줌의 흙, 이 땅, 이 땅, 이 땅이 아담의 후손, 아담이란 뜻은 빨간 흙이란 뜻이죠. 이 한 줌의 흙이 하나님의 천상의 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까 용서를 받는 흐름이 일어나니까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는 아, 저 사람도 용서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빨리 회개해서 회복돼야 되는데 어, 너무 좋은데? 너무 가벼운데? 너무 날아갈 것 같은데? 어, 이거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이 삶이 땅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흐름으로 이 안에서 한춘의 흙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은 거룩한 약속에 따라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고 싶고 은혜받은 자는 은혜를 주게 되고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고 싶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싶고 아멘. 이럴 때 자연스럽게 이때 사실 전도를 해야 전도의 흐름이 그냥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진심이 되고 사랑이 되고 종교적인 게 아니라 진심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아름다운 병원 전도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전도 아 저 사람 지옥 갈까봐 그래 아니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아유 좀 나셨나 좀 이제 괜찮으신가 아유 좀 그때 좀 박한영은 좀 괜찮으세요? 아유 그 집 잘 맞춰 보였는데 아유 우리 애 생각나더라고 좀 괜찮나? 그리고 온유한 자의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흐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기업의 회복이요 한층 흙의 회복이요 이 땅의 한층 흙의 회복이 되면 하늘이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를 보면 회복되지 않은 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럽겠죠. 같이 믿는데도 어떤 자는 회복이 된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 같은데 모든 품새를 다 아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정죄하는 건 잘할 거야. 아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는 할 줄 알지만 온유함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온유함에 능한 자들이 되어 가까이만 가도 이 교회 문 앞에만 와도 따스한 마음이 나눠지고 흘러가는 축복의 동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땅이 회복이 되면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 많습니다. 감수성도 회복이 되고요. 전에 어떤 아름다운 뭐 낙엽의 흐름에 드라이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억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면요. 구름 하나만 흘러가는 걸 봐도 하나님에 대한 시기가 뛰어올 수 있고요. 그들이 나무 하나를 기르는 모습만 해도요. 전에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바라보는 모든 흐름에 하나님께서 회복이 일어나면 천국의 맛깔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음식을 하나에도 정성이 달라지고요. 누구를 대하는 모든 태도가 누구를 행동하고 대화하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된 자는 다릅니다. 제가 목사님과 쭉 얘기를 해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꼭 크고 막 액션이 크다고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신실함이 있으시니까 본을 보이시니까 기도로 본을 보이고 선함으로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흐름처럼 그 흐름이 또 여러분에게도 흘러들어가 회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내가 자꾸 회복되다 보니까 이건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만족을 얻으니까 다른 영혼들이 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은 자에게 의의 얘기해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안 돼요. 옳은 건 알아도 마음이 안 갑니다. 왜?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역시 우리 가운데 이웃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종교성은 굉장히 많아요. 막 기도도 하고 막 다 해. 근데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금방 아는 거죠? 아, 아직 회복되지 못했구나. 아멘. 그러면 그에게 믿음의 단계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더 의의로 갈 수 있도록, 아, 그걸 나무래기보단 정죄하기보단 긍휼하게 여기고. 왜? 나는 회복받았으니까. 아멘? 회복받은 자가 회복받지 못한 자를 정죄하는 건 나도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라, 아,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회복되리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많이 하죠? 잘하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근데 이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믿음에 온전히 이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사 이 모든 복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원하세요? 원하세요? 원하시면 단번에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모든 흐름을 오늘 한꺼번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성령 충만함이 은혜로 허락되면서 이 일이 하루에도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의 단계를 알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 한번 기도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흐름이 되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제는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은혜로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기억나세요? 죄의 현장에서 머리 끌려서 잡혀온 그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그 여인을 일부러 계획을 해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선생보다 총알하고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보다 온전함을 받은 자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편만을 드니까, 아, 그러면 저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만 온전히 지키려 한다면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갖다 댔을 때, 돌을 들어 칠 수밖에 없을 때, 백성들은 저에게도 마음이 멀어질 거야.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처음에는 자기 편으로 예수를 끌으려고 했어요. 자기 편으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랑 동의하려고, 동의시키려고. 근데 예수님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백성의 마음들이 다 예수님이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먼저 쳐 죽이면 우리가 도리어 당할 수 있으니까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그를 미워하게 하고, 아, 그도 똑같네, 별거 아니네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쓴 게 어떻게 해요? 빼기막도 할 수 없게 현장에서 붙잡힌 그녀를 머리를 질질 끌고 가서 일부러 현장을 만들었겠죠. 일부러 거기서 계획했겠죠. 머리를 끌고 한 450m를 적어도 간 거예요. 그러니 온 다리는 다 까졌을 테고, 피가 덜덜 흘렸을 테고, 머리는 거의 반 이상은 빠졌을 테고, 흉물인 상태였겠죠.
그리고 예수님 맨날 팽개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자가 말씀을 하면 현장에서 잡혔으니 돌을 집어서 쳐주는 게 맞다하니 당신이 먼저 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본을 보이라. 성경대로 판단하라. 근데 그때 예수님도 재미는 일어났어요. 땅에 갑자기 탁 앉으시는 것 같더니 그분이시더니 각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서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주로 제일 앞에 노인들이 먼저 쓰고 다녀요. 나는 노인 공경 의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뭘 쓰고 계셨을까요? 성경에 뭘 쓰고 계셨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쓰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게, 각자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일이 났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일어났습니다. 한참 쓰시다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을 치라. 그랬더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나이를 하루 더 먹으면 하루 더 죄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 눈을 뜨면 죄를 지니요. 눈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시기, 질투, 미움, 간음 다 갔어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아. 다시는 가서 이 같은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의 흐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사 이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웬 기적입니까? 이 믿음의 흐름,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믿음의 단계, 그 단계로 속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사로 키우는 방법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이요 믿음의 단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설교를 잘 한다 할지라도 성품이 그지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 전쟁.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에게 신의 기운이, 신의 능력이 임하게 하셨다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다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니 내가 너를 항상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죠. 긍휼히 여기는 건 말로만 그냥 아 배고파 배불렀으면 좋겠다 내 배불게 해도 기도할게 어 추워 어 따뜻했으면 좋겠네 내가 따뜻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 이건 긍휼이 아니죠. 긍휼함은 추운 자에게 내 덮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이 싹 없어지는 게 기분 이상한 기분. 근데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고 들었어요. 요번에 북한에도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흘려보냈잖아요. 아멘. 그렇죠. 말로만 하지 않고 동참했잖아요. 행동하는 믿음, 진실한 믿음. 아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네가
나의 자녀를 보았으니 내가 너를 직접 지키리라. 내가 너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며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며 네가 생각만 해도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구하기 전에 길을 예비하시고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에도 이 모든 흐름이 날마다 하루에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순간 거룩한 흐름이 내 삶이 되어 있어. 기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내가 말씀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시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오 마태복음 5장이구만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과 은혜와 폭발적인 약속의 모든 것이 열매로 분기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약속의 뜻대로 계속 다른 영혼에 대한 것을 나의 것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나의 상태를 보다 왜 나는 이미 만족했거든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보신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자가 되니까 걱정이 없어요. 어쩔 땐 그때도 걱정이 올 때가 있죠. 그때도 음성 들으세요. 두려워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또 선택하시면 돼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저도 매일 그럽니다. 매일 하나님을 선택해요. 순간순간 선택해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자죠. 예배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길 나도 가길 바랍니다. 가르쳐주세요. 제가 순종을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으니 제가 맨날 제사만 드리고 예배라는 겉모양만 드리고 순종을 빼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셨으니 내 최선의 어떤 것을 막 폼으로 드리려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 명령하세요.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명령하세요. 또 할 줄 안다고 선포합니다.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훈련을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많은 걸 이해 못합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왕같은 제사장 선제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안고 다니시는 자의 흐름, 하나님의 손이 얹어 있는 자의 흐름이 허락된다고 선포합니다. 긍휼히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병이어의 기사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그 기본 원리가 뭐였어요? 기본에 준비한 준비물이 뭐였어요? 긍휼함.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내가 뛰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전에 어떤 사람은 뛰어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뛰어남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다 어떻게 하면 뛰어날까? 다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 긍휼히 다른 사람들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기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발 그 믿음의 온전한 단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8절 다시 읽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마음이 꽉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는 걸 할 때 반문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니, 반문하지 않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을 하고, 감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본다. 전에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확실히 전해지고 그 마음을 온전히 투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한다고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단계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이 순간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거는 찬양으로는 많이 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거 하죠. 그게 이 믿음의 단계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계속 결정해야 되겠죠. 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문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결정을 하시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잔뜩 모였고 필요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듣긴 좋았다는 거죠. 아, 좋다. 잘 모르겠지만 되게 좋다. 우리 되게 가난하잖아. 근데 무조건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좋다. 근데 예수님도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면 알리라.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화평케 하는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보이고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하여 멍에 꺾기 기도도 할 줄 알고 저가 진자가 바로 내가 죽인 자처럼 그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인 것처럼 저의 연약함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것처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못 받고 그들이 예수님이 침뱉고 그들이 욕을 할 때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독백이 입술에 묻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책임지려 하기 시작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하며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결정하고 들어가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해주신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를 다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하시는 건 알아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만 하리라. 겸손히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하고 같이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하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책임지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을 허물어주사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구원하게 하사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들에게도 보내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맨날 기도만 응답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북한의 그 어느 동포에게 기도 응답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아프리카의 어느 조회 우리를 그들이 하나님과 목마를 때 우리를 기도 응답으로 보내시기도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단위는 아무 일이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고 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에게 일어나는 약속이며 축복의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 흐름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로 허락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자, 핍박 얘기하고 일단 도망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는 내가. 아닙니다. 핍박을 보지 마시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를 다해줘, 아멘. 천국이 하면 천국이. 천국이. 내 것이래. 내 것이래. 아멘.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의 모든 복의 열쇠를 옆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감히 우리에게 이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정말 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십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모든 곳에 메신저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메신저는 아무리 허접해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온전히 살고 전하면 그 메시지의 약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넘치며 부흥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나의 것이냐. 아멘. 아무리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퍼주고 퍼주고 넘치게 하시는 삶.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머리 하나 둘 비계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멋있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견딜 줄 아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견딜 줄 아십시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아, 좀 그럴 수도 있죠.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멘입니까? 남에게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 누구에게 어떤 힘든 일을 당할까 하는 거는 부모로서는 자녀를 프로텍트하고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 자녀라면 도대체 말이죠.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누가 욕을 한다 해도 안 해도 나는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차가 내 자녀에서 달려오는데 횡단보도 줄 지키려고 자녀를 안 지킨 사람 있겠어요? 그렇죠? 뛰어들어서 내가 안 뜨래도, 내가 죽더라도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는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멕시코 들어갈 때도 사건이 뭐였었냐면 그때 그 멕시코 갱들이 막 기관단총을 막 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티와나는 지역에서.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 또 넘어가서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행하러 갈 때 길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딱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약속.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게 되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냈으니 내가 너를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보냈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천사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눈엔 안 보이죠.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차를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막 박아서 멕시코에서 차를 고쳐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를 고치는 멕시칸 분들이 우리 차에서 중요한 부품을 많이 뺀 걸 몰랐어요. 그래서 차를 고치긴 고쳤는데 겉에를 고쳤는데 안에가 여러 가지가 빈 거예요. 몰랐던 거죠. 저희가 한다 파일럿 굉장히 이렇게 잘 가는 잘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그날 밤에 이제 차를 고쳐갖고 멕시코 절벽을 이렇게 가는 길인데 그 절벽이 옛날 길인데요. 이쪽이 절벽이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절벽 쪽으로 딱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십자가들이 쫙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그냥 막 여러 중대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날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이 파워 브레이크, 이게 전기가 나가면 파워 브레이크는 모든 게 브레이크도 안 들거든요. 제 차는. 근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차가 막 속력을 내고 하고 있는데 모든 게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벽으로 차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딱 생각이 들죠. 근데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제 안에 너무 놀랄까봐 막 기도하다가, 지사스! 예수님! 이러면서, 겨우 절벽에 딱 섰어요. 킥! 쏴갖고, 두성이 너무 놀라요. 근데 딱 나와갖고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그 죽음의 순간에 그거보다 하늘의 별이요. 은하수가 보이고 얼마나 예쁘지. 지금 놀란 것보다 지금 하다가 산을 보고 우와. 저하고 제 아내가 우와. 이 죽음의 그거보다 지금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거보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거룩한 아름다움에 압도됐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부부 현상이 되는 거야. 아, 죽음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 완전한 약속, 완전한 통치 아래서 죽음 별거 아니다. 그 순간부터 멕시코 사역에 대한, 외지에 대한 사역에 대한 담대한 일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쓴 사람이 없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런 흉흉한 때 더 열심히 이웃사랑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게 힘쓰고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이단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삶으로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미 들어가면 보세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선지자의 믿음으로 들어가 선지자는 뭐예요? 미래를 보는 게 선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보다가 선지자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본 자는 아버지의 말씀한 대로 행합니다. 도시와 나라를 하나님께 도로 드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을 당겨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땡기기 위해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옵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플랜 B, 두 번째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길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봉쇄하기 위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뭐래요? 물을 뿌려요. 물을 뿌려요. 도랑을 파고 물을 뿌려요. 너희가 외치는 그 거짓 불의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불을 내리시는지 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게. 그것이 믿음이요. 이제는 핍박을 일부러 자처하소서라도 사탄을 도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피하지 말고 어둠을 맞서며 도리어 사탄을 뚫려라는 사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을 부끄럽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맞서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자가 되면 말씀 앞에 떠오는 자의 기본적인 흐름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사 말씀으로 채워지게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알려주시고 거룩한 말씀의 불을 던지게 알려주시고 던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불이 붙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함으로 모든 그 약속이 실제가 아니며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일이 안 일어나면 밟힌답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밟힌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한꺼번에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도망하시고 이제 너희가 나의 성령을 구하라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길 바라십니까? 아멘. 그럼 이 밤에 이 믿음의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받읍시다. 한꺼번에 십자가를 통하여 한꺼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꺼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오신 너희를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너희를 살리려 하며 자유케 하미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이 모든 믿음의 약속의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시간 구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사탄에게 밟히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삶이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놓아 사망을 이겨놓아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이 밤에 이기는 자의 믿음을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되시게 예수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 이제 9시 한 27분 됐는데요. 우리 한 9시 적어도 50분까지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제가 눈을 감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이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고 삶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도시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어드리길 원하나이다. 적은 자가 강국을 이루겠고 적은 수가 천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사오니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둘 셋 할 때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